승부, 이상의 승부, 슈퍼매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슬라이딩 탱크 잘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빙글 돌아서면서 앞으로 찔러줍니다. 한 번 더. 잘 돌았어요, 제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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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서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페널티. 네, 지금 직선적인 네. 패스 들어오자마자 수비. 네, 지금 황현순 선수가 지금 등을 빼앗기고 위치를 빼앗기다 보니까 볼에 대한 움직임보다는 좀 제리치를 막는 그런 수비가 되면서 전혀 네, 볼에 대한 컨택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선제골을 만드는 김건희. 김건희 슛골! 선제골 수원 삼성이 만들어냅니다. 네, 오늘 경기 선제골은 김건희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먹을 불끌지면서 미소를 띠고 있는 박건하 감독입니다. 수비 쪽에서 자 홍준호가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시도해보. 세비치게 연결하고 다시 자 돌아서기 직전 그리고 이태성 연결 자 중앙으로 줬습니다. 안쪽으로 찔러 줍니다. 이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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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슛 세비치 뜨고 말았습니다. 뜨고 말았습니다. 크로스바를 넘어가는 할로 세비치의 왼발 슈팅 동점을 만들지 못하는 서울입니다. 올라왔습니다. 넘어서 슛 힘을 제대로 실어하지 못했습니다. 떨어진 볼 쪽에 서울 선수들이 아쉽게 없었고요. 자, 다시 공격으로 전환하고 있는 강현묵. 한 번 더 치고. 아, 나왔어요. 김건희. 김건희 살았어요. 김건희. 김건희. 윤정규가 따르고요. 몸싸움에서 이겨냅니다. 김건희 나왔어요. 김건희. 김건희 골반대. 김건희. 김건희. 자, 김민우골! 김민우! 전환하는 수원삼성입니다. 순간적으로 추가 골. 됐네요. 자 후반 시작하면서부터 서울이 조금 이제 공격적으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오히려 한 방 더 얻어맞았습니다. 네. 자 이번 시즌 자 이번 시즌 뭐 K리그 최고의 히트작 메탄 소년단의 정상빈 선수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코너킥 올라왔습니다. 뒤로 갑니다. 자 떨어지는 번 살아있어요. 골! 민상규. 양한민도 뭐 손 쓸 수 없는 네. 네 강력한 슈팅으로 저 박건하 감독의 포효를 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양손 주먹 불끈 민상규. 포효를 이끌어내면서 수원이 다시 한 걸음 좀 나아가고 있네요. 자신의 이번 시즌 첫 골 그리고 개인통산 세 번째 골. 아 저렇게 좋아하는군요. 네. 지난 첫 번째 슈퍼매치에서 역전패를 당하면서 자존심이 상했던 리얼블루 박건하 감독.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B클럽들이 이제 몇몇 클럽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상민이 자 밀고 들어갑니다. 정상민. 자 어깨싸움에서 함께 경쟁을 펼쳐봤습니다. 별로 없었어요. 네, 뭐 이기재는 사실 공격 가담이 거의 많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네. 안정적으로 좀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 좀 오늘 경기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정상민 쪽으로 다시 한번 찔러줍니다. 아 살아있어요 김민우. 김민우 갑니다. 김민우 다시. 나타나서 정상민. 막아냅니다. 양한미 골키퍼 완벽해. 이대로 좀 경기가 끝나네요.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원정팀 수원 삼성이 3대0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지난 홈 경기에서 저희가 패해서 조금
실망했어요. 우리 서원 팬분들 좀 승리를 한복을 해서 좀 많이 오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맙다 생각하고 좀 선수들에게 얘기했던 부분들은 좀 더 서로 경기장에서 또 서로 격려하고 좀 희생하는 부분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자고 얘기했던 게 좀 경기장에서 나타난 것 같고 선발 명단을 짤 때 투톱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김경희 선수하고 제시 선수를 좀 내보냈었는데 우리 또 모든 선수들이 활약을 했지만 오늘 김건희 선수가 또 전방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원에서 힘든 시간들을 워낙 많이 겪어가지고 너무나도 진짜 항상 깨지고 부서지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어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멘탈적인 측면에서 잘 준비가 됐기 때문에 뭔가 한 경기 안 좋아도 뭔가 무너지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감독님께서 이렇게 신뢰를 주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저 역시 더 여기서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